아르바이트 가니? 어, 너는? 어, 오랜만에 운동 좀 하려고. 어, 그래? 그래, 열심히 해라. 어, 그래,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. 어. 어, 저기, 나 먼저 가볼게. 언니, 어!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어머, 정아야. 아니, 언니 아무 생각도 안 했어. 치. 언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.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?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. 제가 보기엔 인성 오빠가 언니 좋아하는 것만큼 언니도 인성 오빠 좋아하는 것 같던데. 아니에요? 그래, 나도 인성이 좋아해. 인성이 좋아하지. 그냥 친구로 좋아해, 친구로. 왜? 인경협? 네, 인경협. 인성경님 이어지기 협이에요. 아, 두 사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. 우리라도 나서야죠. 하긴 나도 답답해 죽겠다니까. 어, 경님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. 아니 인성이가 자기가 좋다는데 뭘 하는 소리야? 그냥 사귀는 거지. 야, 그건 아니지. 난 경림 이해 가는데. 그래. 야, 물론 인성이 같은 킹카가 좋다고 그러면야 얼씨구나 다 좋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경림이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거지. 아. 왜요? 경림 언니가 어디가 어때서요?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. 경 자판 그 어? 미모가 여자의 미모 어? 그림이 안 되잖아, 그림이. 이 자식은 하이자. 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. 경림이 걔 인성 여자친구로 충분히 자격 있어. 맞아요. 제 생각에는요. 경림 언니 인성 오빠 여자친구로 충분히 자격 있는 애. 네? 언니예요. 야, 자격으로 따지면 나도 자격 있지. 아이. 미안. 아무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. 그러니까 우리부터 입장 정리를 해보자. 어?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입장 우리가 이 날씨도 덥고 할 일도 없는데 자 지금부터 100분 동안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 한번 해보자. 그래 좋아요. 진지하게 100분 토론. 100분 토론. 아, 100분 토론. 문제 보자고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우리랑 고기 네, 잠깐만요. 누가 내 얘기를 하나? 이상하다. 너 내 얘기 하나? 사실 인성 오빠가 단순한 동정심만으로 경림 언니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인성인 자판의 통장을 본 거라니. 우리 인성이가 너니? 경림이에 대한 인성인 마음 그 하루아침에 생긴 거 아니야.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거라니까. 아, 그치. 그래 나도 인성이는 진심이라고 생각해. 근데 경림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잖아. 자기랑 인성이랑 야 그거 경림이 컴플렉스지. 야 뭐야 나 말 다 안 끝났어. 남의 말 자르는 거야? 아 미안해. 자 좋아. 그럼 말이야 이제부터 발언권을 얻고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거야. 손을 들고 말을 해야 돼. 좋아요 교수님. 그럼 저부터. 좋습니다. 김영준 군. 예. 저 제 생각엔 말이죠. 인성이가 사람의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애가 아닌데 경림과 걔는 자격지심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. 저도 한마디 할게요. 제 생각에는요. 경림 언니가 괜히 자격지심에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뭐야? 저 교수님. 그래 물론 경림이 컴플